일단 볼링이라는 소재가 너무 독특했고 그리고 철종이라는 캐릭터가 내가 도전해 볼 만한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어요. 좀 제가 좀 작가주의 영화나 좀 심각한 캐릭터를 주로 맡아왔었는데 그쵸, 지금까지? 좀 진지한 면모를 좀 만들고 싶어서 배우로서 근데 이제 좀 밝고 그리고 또 재기 발랄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. 항상 들어오는 시나리오가 좀 어려운 역할이거나 어두운 역할이거나 뭐 한이 맺힌 역할이거나 이런 거였는데요. 일단 저한테 이렇게 밝은 캐릭터가 들어온 게 처음이었고요. 그래서 정말 너무 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유지태 씨랑 약간 비슷한 이유네요. 왜? 네. 아 그리고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올드보이인데 올드보이에 나온 유지태 오빠와 같이 연기를 할 수 있다니.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캐릭터인데.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.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, 어떻게 할 수 있을까. 근데 전에 영화 나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영화들 이런 비슷한 캐릭터의 영화들 막 보는데 아 이거는 내가 손대면 안 되는. 왜냐면 전에 사실 뭐 비슷한 장르가 있는데 뭐 마라톤의 조승우 선배님도 그렇고 막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거는 내가 하면 절대 안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내 자신한테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예요. 막 도망치는 것 같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랬잖아 승우 자 얻겠다고 저기요 유지태 씨 왜 여기 여기서 설마, 그렇게 얘기하는 설마 거예요?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? 아 먹겠다고 했어요. 예, 예. 제가 감히 어떻게 시나리오를 딱 보자마자 이 중에 전 누구입니까? 그러니까 두꺼비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안 할 이유가 절대 없다. 왜냐면 정성화가 할 수 있는 악역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겠다. 그쵸. 그래서 내가 만들어낼 악역이 어떤 것일까 나 스스로도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하게 됐어요.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역할이에요. 그리고 제 인생에서 악역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영예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찍는 내내 제가 너무너무 그 작품에 행복했었던 이유가 정말 새로운 영역에서 그 정말 그 영역 안에서 나름대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도 보게 되고 또 나도 잘할 수 있구나라는 그 어떤 그 용기도 좀 얻게 되고 해서 저는 정말 이 작품의 두꺼비 역할은 저에게 굉장히 큰 영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